자, fx가 이렇게 되어 있다. 좌표 표면 위에 부정, 여기는 마이너스 1, 그다음에 여기는 1, 점이 두 개가 있고, 자, 실수 x에 대해서 x, fx에서 x, fx는 이 위에 있던 점에서 말이죠. a점까지의 교리의 제곱과 b까지의 교리의 제곱 중 크지 않은 가까운 부분, 같거나 가까운 크지 않은, 그럼 요두 점까지 거리가 같은 거, 두 점까지 거리가 같은 거, 그거는 이렇게 수직 이동거리 위에 있는 점들은 다 거리가 같지. 수직 이동거리 위에 있는 점들은. 그래서 요놈의 수직 이동선을 이렇게 그려.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점들은 A까지랑 B까지 거리가 같아요. 그 점이 요 점하고 그 다음에 요 점이 되겠죠. 요 점은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, 여기까지 거리, 여기까지 거리. 그러면 이 곡선 위에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 점하고 가깝고 이쪽으로 있는 점들은 A하고 가깝겠죠. 가까운 거리의 제곱이니까 요거보다 왼쪽에 있는 점들은 A하고 더 가까운 점들.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들은 A보다는 더 B쪽이 더 가까운 점. 그럼 요 직선식을 보자. 또 파란색 기울기가, 파란색의 기울기가 2분의 3이에요.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이겠네.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수직이. 그러면서 요거의 중점을 지나야 되겠지. 중점의 좌표는 0,1 그렇고, 0,2분의 1 그렇고, y좌표는 y는 x 플러스 2분의 1 그게 이제 직선식이야. 지금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교점을 봐야 돼요. 그리고 이 직선이 지금 x 플러스 2죠. 요거하고 x 플러스 요거의 교점이죠. 양변에 요렇게 하면 3분의 5x, 요렇게 이항하면 마이너스 2분의 1, 여기다가 5분의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0분의 3, 콤마. 자, 그럼 여기 y가 x 플러스 1이니, x 플러스 2의 점이니까 1 더해주면 10분의 7. 요게 이제 요즘은 뭐 P라자. 요게 전 P 좌표.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, 자, 이제는 요거하고, 요 직선이 마이너스 x 플러스. 요거, 교점 보면 돼요. 1립을 하면 3분의 4x. 2분의 8이니까 2분의 7. 여기다가 4분의 3을 곱해주면 8분의 20. 8분의 21을 마이너스 2 곱해주고 4를 더해주면 여기 4가 되네. 마이너스 4분의 21 더하기 4분의 16이라면 마이너스 4분의 2. 요 점을 표라. 이제 요 위에 있는 점과 A하고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요 있는 점들은 요 점은 A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과 A하고의 거리의 제곱이 됩니다. 그게 GX거든요. 어디서? 요거보다 작은 쪽에서. 그래서 X가 요 마이너스 10분의 3. 마이너스 10분의 3보다 작은 구간에서. 뭐 같아도 되고, 동원 이쪽에도 되죠. 요 구간에서는 x, x 플러스 1. 이게 여기 이미 점이지. 그 점하고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. 요 사이에 거리의 제곱이에요. 거리의 제곱은 x 플러스 1의 제곱, 여기 x 플러스 2의 제곱. 그럼 이때는 x 제곱, x 제곱, 2x. 그 다음에 2x, 4x 플러스 1x. 1, 4니까 이거 플러스.
요 범위일 때는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P까지. 요 X학은 1이지 1. 그러면 4, 마이너스 10분의 3에서 X가 1까지. 1까지는 요 점과 B점이 더 가까운 점이죠. 그럼 요 점은 똑같이 요 점하고 점 B는 1분만 유지해요. 그럼 마찬가지 X-1의 제곱 또 X-1의 제곱. 그러면 이때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. 자, 그 다음에 1보다 더 크고 요 Q, 요거보다 작은 요 구간에서는 요 점들은 B까지 더 가깝지. 그래서 요 직선식이 요거는 밑에 거다. 이때는 X, 마이너스 2X 플러스 4지. 요거하고 요 끝점의 좌표가 B점이 더 가까운 겁니다. 가까운. 요점은 요까지 거리의 제곱이 더 가까운 겁니다. 그럼 1,2하고. 그러면 X-1의 제곱. 여기서 2를 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제곱. 그럼 4X 제곱 5X. 그럼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0X. 그 다음 플러스 4. 이게 X가 1부터 어디까지? 8분 21까지. 그 다음 X가 8분 21보다 커버립니다. 여기가 커버리면 이제는 요점들은 A점이 더 가까워. 이제는 요점은 A점이니까 마이너스 1, 마이너스.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제곱. 4X고 5X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, 마이너스 18. 그 다음에 26. 그래서 요 식이 바로 GX식입니다. 자, 그럼 여기 G'을 해야 되지. 자, G'은 이번에 4X 플러스 6, 4X 마이너스 4, 10X 마이너스 10. 10x 마이너스 8. 자, 마이너스 10분의 3의 좌미분계선을 여기에 마이너스 10분의 3을 집어넣는 거예요. 우미분계선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. 그 두 개가 같으면 미분 가능. 집어넣는 거예요. 마이너스 10분의 3을 집어넣는 거예요. 4 곱하기. 마이너스 10분의 3 플러스 2. 여기에 마이너스 5분의 6. 더하기 6은 5분의 30. 5분의 24에 여기는 저항미분계수. 자, 우미분계수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. 4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3. 이건 다르겠지. 당연히 같을 수가 없잖아. 여기 똑같은 수로 여기 넣는 거하고 여기 넣는 거 같을 수 없어요. 그러면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. 그럼 지금 무슨 점 찾는 거냐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. 이거 하나 찾은 거죠. 그 다음 똑같은 식으로 1을 여기 집어넣고 여기 1을 여기 집어넣고 0 여기 집어넣어도 0 1은 2는 가능. 그 다음 8분 21을 또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어도 같을 수가 없죠. 그거는 8분 21 또 2분 가능. 그 두 개의 합이 필요. 그 두 개 더해서 곱하기 80.